강철원 서육사가 매년 봄마다 유채꽃을 심는 소스윗한 이유가 전해졌습니다. 지난 7일 지식채널2에서 방영된 굿바이 푸바오에선 이별을 준비하는 강철원 서육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. 강 서육사는 푸바오를 위해서라도 떠나보내야 한다며 푸바오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긴 가운데 강 서육사가 봄마다 유채꽃을 방사장 가득 심는 이유도 밝혀졌습니다. 그는 2016년 푸바오의 아빠이자 엄마인 러바오와 아이바오를 데리러 중국 스촨성에 갔을 때 방사장을 가득 채운 유채꽃을 보게 됐다고 전하며 그 후 매년 봄이 오면 푸바오가 고향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방사장을 유채꽃으로 채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푸바오는 한국에서 태어나 스촨성의 유채꽃을 알지 못하지만 매년 꽃을 가지고 장난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. 강 서육사는 떠나는 푸바오에게 한마디를 듣는다면 어떤 말이 듣고 싶냐는 질문에 할부지를 만난 건 행운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.